콘테 1호 영입 떴다. 울버햄턴 트라오레 이적 승인. 스포티비 뉴스. 김건일 기자. 토트넘 호스퍼가 최우선 영입 대상이었던 아다마 트라오레 영입에 임박했다. 22일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는 토트넘이 트라오레 영입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토트넘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소식을 전하는 폴 오키프 또한 트라오레가 토트넘으로 가기 위한 모든 작업이 승인됐다며 토트넘이 거래를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트넘은 트라오레를 겨울 이적 시장 최우선 영입 대상으로 낙점하고 울버햄턴과 협상을 벌여왔다. 이적료 1,500만 파운드를 제시했다가 울버햄턴이 2,000만 파운드를 요구하면서 거절당했지만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영국 매체 The Athletic은 지난 7일 콘테 감독이 트라오레를 영입할 경우 윙어가 아닌 윙백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콘테 감독은 3백을 기반으로 한 전술에서 윙백을 핵심 전력으로 활용하는데 주전 오른쪽 윙백으로 출전하고 있는 에메르송 로얄의 공격력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콘테 감독은 첼시 시절 윙어였던 빅터 모지스를 윙백으로 바꿔 성공을 거뒀다. 토트넘은 지난 여름 이적 시장부터 트라오레와 연결되어 왔다. 새로 부임한 파비오 파라티치 스포츠 디렉터가 트라오레를 영입 대상으로 찍었다. 트라오레가 토트넘 유니폼을 입는다면 콘테 감독 체제에서 첫 번째 영입이다. 또 한국인 선수 황희찬을 떠나 손흥민과 호흡을 맞추게 됐다. 콘테 감독은 첼시와 2021-22 잉글랜드 카라바오컵 준결승전 2차전을 앞두고 첼시와 차이가 있다. 그들은 투자를 했다며 선수 영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스포티비 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